어디가? 내가 먹여줄게. 먹여보자!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먹여보자 두 번째 편입니다. 저번에 했을 때 래퍼 쿤디판다님과 디젤이 아주 그냥 거장들이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투에 대해 조금 부담감이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래퍼 맥데디님이 저를 샤라웃, 아니야, 랴라웃 해주셨거든요.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헌터팡님 되게 좋아하는데 쿤디판다 하셨더라고. 아, 그래서 난 맨날 보는데 나도 언젠간 불러주세요. 아, 맥데디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쿤디판다님한테 군소를 먹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군소를 먹으면 조금 식상하기도 해서 다른 한번 먹어볼 건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비밀이다. 지금 바로 잡으러 갈게요. 렛츠고. 아, 근데 이게 맥데디님이 이거를 드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말씀 안 드릴 거고. 가자. 오늘의 촬영 장소는 어디냐면 저희 러머네 집입니다. 그, 아이고, 얼굴이 더 커졌네. 아이고, 깨비 천재견이에요. 보세요. 깨비 손. 왜 엉덩이를 조이래, 끼야. 자, 여러분, 저희 러머니 집에서 잡을 게 있습니다. 바로 한번 잡아볼 건데 길 좀 비켜줄래? 나 저 길로 들어가야 되거든. 에이, 귀여워. 웃고 있네. 비켜봐. 공격하지 마. 미안해. 깨비가 있는 뒤쪽으로 오면은 요런 텃밭 같은 게 나옵니다. 자, 요런 밭에 제가 오늘 잡으려는 생물이 있습니다. 자, 요런 돌 들쳐보면 없다. 원래 바로 나오는데 돌 들치면. 자, 요런 화분 밑에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열어보자. 없네, 오늘. 다다. 여러분, 망했습니다. 오늘 없는데요? 이게 그럴 리가 없는데? 자, 요런 잎 들면 또 있을 수 있어요. 열어. 홀리 쉣. 없는데요, 여러분? 이런 돌 들추면,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들추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러머니 텃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돌 들춘 거 걸리면은 저 러머니한테 맞아 냄져요. 자, 요런 돌 들춰볼게요. 없네. 야, 이거 맥데이님 어쩌면 맛있는 거 드시겠는데? 안 돼. 맥데이님이 유튜브를 하시는데, 거기 보시면 굉장히 맛있는 요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락 같은 거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뭔가 싸움 잘하시게 생겼던. 죄송해요. 자, 여러분, 이 거대한 나무 들춰볼게요. 어이, 차. 없어. 벽돌 열어볼게요. 없다고? 진짜로? 어, 컨텐츠 개망했다. 나 진짜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요 화분 느낌 좋은데? 어? 저기 있다. 오, 많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 녀석들 어렸을 때 한 번씩 무조건 가지고 놀아보셨을 거예요. 바로 공벌레입니다. 공벌레.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얘네 만지면은 이제 공으로 안 말잖아요. 근데 이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으로 안 마는 거는 쥐며느리라는 거고 공으로 마는 거는 공벌레라고 하는 거예요. 제 옛날 영상 보시면 제가 이거 먹은 거 있거든요. 맛도 뭐 그리 나쁘진 않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맥데디님이 못 먹었으면 좋겠다. 버릴게요. 여기 또 한 마리 있죠. 아, 얘 쥐며느리네. 버릴게요. 겨울이라 얘네가 이제 동면을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살아있는 녀석들이고 굉장히 지금 신선한 개체들이에요. 아셨죠, 맥데디님? 자,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공으로 지금 말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억지로 말았구나. 미안해. 버릴게. 이건 죽은 건가? 자, 볼게요. 아, 얘는 죽은 애다. 지금 움직이지 않은 애들은 가져가지 않을게요. 그래도 싱싱해야 되잖아. 어우, 아주 팔팔하네. 요렇게 일로와. 엄마 손으로 가자. 아니, 아빠 손으로 가자. 어, 땅으로 파고들지 마. 너 내 거야. 아니, 맥데디님 거야. 여기 로마나 레끼도 버릴게요. 야, 얘 진짜 작다. 아이고, 이런 거 먹으면 뭐라고요? 야만인. 오케이. 아주 큰 놈이다. 얘 공벌레 같은데? 공으로 많이? 말 거야? 아, 안 마네요. 안 말아요. 아, 공벌레도 있어야 되는데. 버릴게. 아, 이 쥐며느리는 위험에 처하면은 아예 공처럼 안 말고 밥만 말죠. 밥만 들어가자. 버려. 지금 몇 마리야? 하나, 두, 세, 네, 다섯, 여섯,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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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뭐였죠? 구봉석이래, 끼야. 닫아버려. 자,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해볼게요. 아,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얘들을 지금 바로 가져간 게 아니라 내일 가져간 거기 때문에 일단 하루 키울게요. 야, 잠깐만, 방금 돌 들어간 건 예상 못했는데. 누구 치부됐니? 얘네 사육은 굉장히 쉬워가지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만 덮어둬도 이제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네는 등강류라고 하는데 이 등강류를 키우는 매니아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키우면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먹는 게 더 재밌어요. 자, 여러분, 또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저기 꿈틀꿈틀거리면서 속으로 들어가는 귀여운 렉이 보이시죠? 잠시만, 너 살살하게. 왜냐면 터지잖아. 얘도 공벌레가 아니고 쥐며느리네.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뒤집어져 있네. 어, 그래, 새 집으로 가자. 새 집으로. 나중에 맥데디님 입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오, 얘 좀 크네. 보이시죠, 여러분? 일로 잡아서 땡콩 맞아라. 오케이. 오, 일어났다. 여기 땅이 좋네.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럭커. 뭔가 이렇게 파고 들어간 모습 보니까 조금 키우고 싶기도 해요. 그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한번 사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육하다가 먹여보자, 또 누가 하고 싶다고 섭외 들어오면 그때 저렇게 가져가서 그냥 요리해드리면 되니까. 사육장이 아니라 양식장. 여기 없으면은 없는 거예요. 그럼 옆으로 가고 없고, 옆으로 가고 없고, 옆으로 가고 없고, 옆으로 가고 없고. 오늘 콘텐츠 다 썼다. 이거 똑바로 이렇게 다 해놔야 돼요. 왜냐면은 러머니한테 맞아 댐져요. 자, 그러면 이 구석탱이 한번 뭐야 이게? 정말 커다란 꽃게의 그건데 무슨 이 구석탱에 해산물이 있어. 버릴게요. 이 화분 한번 들춰볼게요. 네! 오, 조금 있는데 저거 다 죽었니? 지금 여러분 여기 물이 져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 한 네다섯 마리 있는데 건드려서 확인해볼게요. 아, 죽은 거 같다. 넌 살아있는 거 아니야? 너도 죽었어? 버릴게. 지금 다 죽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고. 야, 이거 엄청 힘들게 옮겼는데 또 옮겨야 되네.
자, 여러분 그럼 마지막 한 포인트만 더 찾아보고 맥대디님 갖다 드릴게요. 야, 뭘 봐 임마. 그만 좀 봐. 깨비야 그만 봐. 미안해, 내가 갈게. 여기 이렇게 벽돌이 있거든요. 요거 벌러머니 몰래 한번 다 뒤져볼게요. 여기 뒤졌는데 한 마리 안 나올까 열어보자. 자, 그럼 여러분 한 마리 나왔습니다. 한 마리. 자, 이렇게 한 마리 나온 데는 역시 또 한 마리 나왔구만. 자, 두 마리 일로와 쥐순아 들어가. 엥 닫아버려. 오, 진짜 공벌레 나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공벌레입니다. 귀엽죠. 이거랑 제가 지금까지 잡은 거랑은 종류가 다른 종류예요. 근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별하기 어렵고 그냥 잡았을 때 공처럼 말리면 공벌레, 안 말리면 쥐면들이 버릴게요. 야, 그렇죠. 알은 뭘까. 오, 알이 많네. 우와, 이거 무슨 구슬 같아요 여러분. 여기 다시 넣어둘게요. 너무 막 파괴하면 또 안 되니까 닫아버려. 야, 방금 뭐 알 터지는 소리 났는데? 지금 뒤질 만큼 뒤졌거든요.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잡은 이 녀석들 맥대디님한테 가져가서 요리해서 드릴게요. 내일 봐요. 나삭나삭. 자, 여러분 드디어 지금 맥대디님네 왔거든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콩벌레래끼들 먹이러. 여러분 오늘 카메라맨님은 바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의 최수종 김경식입니다. 야, 대전의 최수종 왜 계속 하는 거야? 자, 저번에 저랑 간장 구소장 먹었던 어땠어요, 그때? 민들레 썩은 애가.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힙한 느낌이에요. 그냥 약간 나네. 힙한 느낌. 안녕하세요. 아,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식감 일선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와. 말투 시절들이니까 게을받네요. 아, 반갑습니다. 혹시 그 유튜브 채널 소개 좀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집밥 맥선생이고 ASMR 지금 하고 있는 맥대디 행. 이번 열차는 맥대디 행. 네. 여러분 많은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살짝 빠진 것 같은데. 아, 좋아요. 좋아요. 아니, 맥대디님이 채널을 따로 이제 개설하셔가지고 했는데 컨셉이죠? 네. 원래 말투 어떠신가요? 아, 그냥 평소에 이렇게. 연기자예요, 연기자. 오늘 혹시 뭘 드실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어떤 거 드실 것 같으세요? 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군소? 아, 역시 정확히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맥대디님이 드실 거는 바로 요겁니다. 허니 썸 잘해요? 대대님 이거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못 먹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쥐면일이라고 하는 건데 어릴 때 공벌레로 되는 거 봐요. 네. 아시죠?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아니요. 아, 겁 많으세요? 네네. 근데 주먹하세요. 저보다 형이시죠? 나이 혹시 어때요? 저 91년생입니다. 아, 저 90이에요. 아, 예, 형이요. 아, 네. 오늘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가세요. 자, 일단 한번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튀겨서 한 맥대디니까 한번 대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위 어떠신가요? 이건 비위를 벗어난 음식이라. 괜찮으신가요? 네, 뭐. 아, 제가 동네 동생이었으면 센 주먹 맛을 좀 봤을까요? 아니면 보냈어요. 아, 말투 진짜 계열받네. 요거 바로 한번 튀겨볼게요. 튀기기 전에 이걸 살짝 씻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 씻어주셨구나. 아,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아, 안 괜찮은 시간. 오늘따라 문신이 무서워 보이네. 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거 씻으려면 바로 워터야. 와, 진짜 이때까지 제일 열받는 워터야. 자, 저 얘네 깨끗한 흙에서 사용해드리려. 헷갈리겠는데요? 헷갈리겠는데? 혹시 종이컵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이런데 괜찮을까요? 이거를 놔도? 아, 괜찮아요. 아, 진짜 저희 집이 아니에요. 이거 다 찍혔어? 맥대님 인성입니다. 자, 여기다 한 마리씩 다 놓을게요. 저 나갈래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와, 여기다 먹어볼래? 아니요. 근데 사람들이 너가 먹는 걸 좀 원하긴 할 것 같아. 아니요, 아니요. 진짜 못 먹어. 와. 나 그럼 맥대님한테 여쭤보자. 그래서 드셔야죠. 저는 뭐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드시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아, 예, 진짜. 아, 먹었습니다. 진짜 먹었어요. 아, 왜 이렇게 주먹을 아니 왜 이렇게 주먹이 왜 이렇게 크세요? 주먹이 왜?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씻으니까 아우 귀여운 애기들 아주 활발해졌네. 활발해요. 자, 이제 그러면 식용유를 바로 어너너너너 살짝 지금 현타 오셨죠? 아, 네. 와야! 저 형님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유튜브 너무 어려워요. 유튜브 하면서 그만두고 싶다 생각 몇 번 하셨어요? 지금 처음 했어요. 얘 튀어나온다. 아유, 들어가 이렇게야.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지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그냥 집 앞에서 그냥 다 뒤졌는데 주면들이 그냥 뽕 하고 나와버린 시민들 이 새끼들 바로 입장! 좀 쑥스러우시죠? 아니, 제 멘트가 아니라서요. 자, 들어가라! 와우, 얘네가 이제 폭폭하고 튑니다.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바싹 튀겨요. 뭐라고요? 바싹 튀겨요. 뭐, 솔직히 괜히 찍었다는 생각 조금 해보셨나요? 예, 팬이었는데.
저는 군소 예상했거든요. 아. 군소는 그래도 먹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아, 그죠, 그죠. 이거는 먹는 적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드셨다고 하니까. 제일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뭘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형이 알고 있는 걸 무슨 규칙을? 아니 그럼 이 색깔 봐봐. 얘 하얗게 돼있지? 어 그러네. 이게 종류가 다 똑같아 보이는데 달라요. 얘만 공부를 내고 나머지는 쥐며느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정도면 됐습니다. 턴 오프. 아니 손이 왜 이렇게 크세요? 드시러 가시고. 네. 가. 평소에 뭐 못 드시는 음식 같은 건 있으세요? 그런 건 없는데 이런 벌레는 처음 먹어요. 번데기 같은 거 드세요? 네, 번데기는 좋아하는데 근데 이건 좀 차원이 달라 보이는데? 근데? 아니 이거 뭐 소스라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스? 소스 혹시 원하세요? 오...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 봤을 때 오늘 형님한테 끝나고 맞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쥐며느리와 곰벌레 튀김이 완성됐는데 먼저 드셔보시겠어요? 아니요. 가위바위보 하시죠. 주먹이 왜 이렇게 커요? 무서워 죽겠네. 이렇게 끝나고 피트석이 되면 바로 인스타 올립니다 저. 가위바위보. 아 찌를 내실 줄이야. 어떤 거 집으시겠어요? 오 기왕 먹는 거면 사이즈 있는 걸로 먹을게요. 오 왜냐면 이거 별로 근데 솔직히 맛이 안 날 것 같죠? 네. 그러면 두 마리씩 먹게 할까요? 아니요.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아 귀엽다 얘. 귀엽죠? 추베르 혹시 가능하신가요? 아 네. 아 오늘 평타 좀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바로 먹어볼게요. 추베르. 맛은 안 나요. 근데 벌써 삼키셨어요? 아니요 입에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담뱃재 씹는 담뱃재요? 삼키셨어요? 네. 어때요? 진짜 담뱃재를 씹을 때 느낌이에요. 담 피세요. 아 제가 담뱃재는 안 먹는데. 그러면은 드세요. 어 잘하시네. 자 여러분 제가 먹어볼 건데 근데 뭐 사실 저는 뭐 너무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굳이 오늘 안 먹어도 아니죠. 와 진짜 말투 개열받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저도 큰 거 하나 먹어볼게요. 이렇게 이거 쥐순이 이렇게가 제일 크거든요.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 너무 오래전에 먹긴 했네. 초베르. 덜 익히긴 했어요. 덜 익히긴 했어요. 담배만 나요. 담배만 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 이 짭짤함 많아요. 이거 좀 반칙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칙이에요. 제가 봤을 때 세 마리씩은 먹어야 맛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마리씩 먹고 우리 또 카메라님은 좀 아 네 드셔보셔야죠.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지금? 세 마리 먹고 나머지 카메라맨까지 아 진짜 아, 형 아 진짜, 같이 먹자 아 진짜 같이 먹자. 진짜 아 진짜 만약 구독자 5,000명 들어 먹을 거야? 먹죠. 잘하네. 와 5,000명 좀... 늘면 제가 다 먹을게. 정씨야 너 세 마리 먹고 아 진짜 형 진짜 아 진짜로 형 아 진짜 먹을만해요. 어 뭔가 선배가 된 느낌이네. 배드님 둘 중에 뭐 드시겠어요? 저는 콩벌레 있는 거 한번 먹어볼게요. 오 얘가 콩벌레거든요? 아, 요것도 드셔보셨어요? 어, 네, 그럼요. 아, 네. 영상 못 보셨죠? 네 잘 한번 찾아보세요. 인수인계하더라고요. 와 먹을까요? 아, 미치겠다 너무 무섭게 생기셨어. 왜 이렇게 담뱃재 같지? 아니 평소에 드세요 담뱃재. 근데 이거 너무 씁쓸해요. 짠맛은 안 나요? 네. 다 삼키셨어요? 아니 입에 있어요. 머금고 말을 잘하세요. 뱉고 싶으시면 뱉으셔도 돼요. 알약 넘기셨나요? 네. 야 근데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아니에요. 무서워지세요. 왜. 아니 괜찮아요. 5,000명이에요. 자 경식아 아 형 진짜 먹겠습니다. 어 15,000명이죠? 추베르. 무슨 소리를 내미친놈아. 이빨이 끼신 것 같은데. 나쁘지 않지? 감자튀김 같은 맛이네. 담뱃재 같지 않아요? 담뱃재를 왜 이렇게 밀어붙이세요? 아니 근데 옆에서 맥디니 얼굴로 담뱃재 같지 않아요? 하면 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좀 더 드세요 맥디니 진짜. 아니에요. 더 드세요. 여러분 원하시죠? 그만해. 빨리 와. 여러분 여기 있는 네 마리 제가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개맛인데? 맛있죠? 어, 진짜 맛있죠? 감자튀김 같죠? 너무 고소해요. 그치? 약간 맥대디님 좀 엄살 떠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먹을 때보다 보는 게 더 역한 것 같아요. 혹시 영상 보시면서 톡으로 혹시 리치네끼라고 네. 욕도 한번 하셨나요?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더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먹을만 합니다. 경식이도 그때 같이 간장 무조장 먹었을 때 완전 바로 토하고 이랬는데 진짜? 이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괜찮으시죠? 담배째 같아요. 자,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쇼미 8 나가시고 9도 나가셨을 때 둘 다 되게 높게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혹시 10이 나오면 거기 또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 집밥 맥선생 시작하고는 이제 디스배트 나오면 저 죽어요. 저 이제 유튜브 주업이고 저 이제 랩 부업이에요. 근데 제가 랩을 사실 굉장히 좋아하고요. 사실 맥대님이나 뭐 래퍼분들 만나면은 제 랩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혹시 그냥 편하게 그냥 평가를 해주실 수 있으신지. 오, 네? 어 진짜요? 그러면 여러분 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 체! I'm the Korean Techless Hip Hop of Nobles Fabulous Chabulous 고자식은 난 비틀비틀은 제껴버린다 사모미션 제껴도 바로 두다라다다라 잔치 못해 와서 눈물이 주여 데드를 냅다우스. 네 알겠습니다. 제 랩 어땠나요? 개빡쳐요 그냥. 유튜버 하시는 거 잘 하셨어요. 오늘 뭐 지면들이랑 먹어봤는데 오늘 혹시 소감 같은 거 어떠신지? 생각보다 더 힘들구나. 그리고 되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뭘 현타 몇 번 오셨나요? 세네 번 오셨어요. 오늘 제가 계속 뭐를 부탁했거든요. 뭐 추베르 뭐 이런 거 부탁하는데 하고 나서 카메라 뒤에서 자 혹시 다음에도 저랑 콜라보 할 생각 있으신가요? 뭐 따로예요. 마지막 부탁인데 혹시 빵이요 가능하신가요? 아 네. 헌터 빵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이제. 아 네. 어, 그래. 어, 어 네. 사실 답답했고. 아 나도 편하게 돼? 싸움 잘해? I'm the Korean Techless Hip Hop of Nobles Fabulous Chabulous. I'm the Korean Techless Hip Hop. 아 진짜. 아 이 동작이 너무. 괜찮아요? 네. Check check. I'm the Korean Techless Hip Hop. 아 진짜. 아 진짜.